이제 복귀 하는 거예요? 아, 복귀해야죠. 영자 군복이 왜 이렇게 무거운지. 내가 이렇게 없는 거야. 이제 잡아. 이제 오빠 어디 가? 군대. 군대 가지. 나 잘 나오나 이게? 같이 갈래? 네. 뭐 하니? 국방부 시계는 더디 간다는데 휴가는 왜 이리 빨리 가는 걸까? 가자 같이. 싫어. 겨울에서는 군대 가고 싶지. 혜인이는 몇 년 나왔지? 이제 정말 헤어질 시간이다. 오, 삐다. 동생들 모두 건강하길. 아. 점점 무거워지는구만. 네, 저번 대학생 요즘에 대학생활 뭐 다 갔다 와. 아무도 안 이제 실질적으로 윤주가 집안을 이끌겠구만. 고생 좀 해야겠다. 벌써 붙이려는데. 벌써 붙이려는 아주. 그래 빨리 가. 윤아, 나가고 아쉽구나. 그런데 마지막까지도 효인인 큰형 곁에 가질 못한다. 형 잘 갔다 와 그래. 건강하게 잘 있어 그래. 응? 예. 빨리 가. 갈게. 곧 나오. 네. 아빠 강조해. 어린 동생들에겐 아빠 같기도 한 구남매의 장남. 다시 만날 것을 알지만 사랑하는 이와의 이별은 언제나 애틋하다. 효민이가 돌아간 그날 오후. 부엌에선 진주와 윤주. 또박또박 썰어내는 칼솜씨. 육아만큼 베테랑 실력은 아니지만 분위기 전환을 위한 특별 이벤트다. 오늘의 메뉴는 양푼 비빔밥. 배고픈가 보다, 많이. 좁은 집에 맛있는 냄새가 진동하고 동생들은 벌써부터 기대 만발이다. 조금 더 넣어야 돼. 비빔밥에 빠질 수 없는 달걀 프라이에. 갖가지 재료를 넣고 쓱쓱 비벼내는 언니표 비빔밥. 배고파? 맛있겠어? 진짜보다 더 잘해. 뭐라고? 이제 맛있겠어? 응, 맛있겠어. 안 맵겠어? 응. 매울 것 같으면 밥 조금 더 비워줄게. 덜 맵게. 응, 간 좀 뿌렸어, 안 뿌렸어? 좀 더 비워. 맛을 보지 않고도 부족한 맛을 집어내는 이주다. 우주가 엄마야, 이주야? 응? 너 엄마 맨날. 근데 원래 안 좋은 기억이 있어. 드디어 비빔밥이 완성되고 시식은 막내 효신이 부터다. 효신이 아. 이거 줘야지. 맨날요? 효신아. 동생들을 돌보고 챙기는 것. 누군 맞을 거라고 했어. 오빠에서 언니로 또 동생에게 구남매의 내리사랑이 이어진다. 더 먹을 사람? 나 조금 내봐. 대박 먹어. 먹었어? 큰 언니와 함께할 시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아 근데 진주야가는 우리 은하리가 정말 클 것 같아. 그치, 인주야?